사용하셨던 선보다 좀더 진하게 사용을 하셔야 밑에 있는 선도 보이고 지금 사용하는 선도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콜로라겐 살찐약입니다. 2020년 9월 11일, 네,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15 차시여서요. 거리에 재미를 주는 요소들의 마지막 차시입니다. 다음 16 차시부터 20 차시까지는 이제 실제로 조금 더 투시가 적용이 되어 있는 훨씬 더 넓은 풍경들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고, 지금부터 연습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가끔 돌아가시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앞에 1차시부터 매일매일 함께하는 드로잉 30강까지의 주요한 선 연습들과 기본 형태 그리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가끔 되돌아가셔가지고 한번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기 다시 되돌아가서 보기 어렵고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요 매일매일 함께하는 드로잉은 학습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대해 주세요. 오늘은 요 가로등인데요. 이제 동그랗게 완전 구 형태로 달려 있고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방향 간판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까지는 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주요한 형태도 여기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생략하고 보여지는 것보다 조금 더 단순화해서 요 가로등과 간판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큰 형태부터 시작하셔서 작은 형태로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 길게 서 있는 기둥, 그다음에 둥근 두 개의 가로등, 옆으로 뻗어나가는 방향 간판, 뭐 여기 스피커. 그래서 큰 형태의 위치 먼저 정하시고 그 위치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다 하시면 그때부터 세부적인 형태를 자세하게 그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뒤에 배경도 살짝 그리고요. 나뭇가지는 안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었으면 아마 여기 이제 초록 잎들이 가득해서 훨씬 더 예뻤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여기 형태에 조금 더 집중을 하였습니다. 원기둥의 응용 형태, 구의 응용 형태가 모두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연습을 하기에 매우 좋은 소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빛도 빛이 조금 약하기는 한데요. 오른쪽에서 들어와서 지금 왼쪽으로 좀 어두워지는 방향으로 그림자가 생기고 있어서 그 방향 그대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자세하게 볼록볼록한 디테일들은 자세한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 그다음에 기둥에 감겨 있기 때문에요. 조금 눈에 띄게 과하더라도 요 기둥보다도 좀더 커지는 두께감들을 꼭 표현해 주셔야 좋습니다. 오늘은 대체적으로 지우개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했는데요. 연하게 선을 쓰시다가 확정이 되면 점점 진한 선을 사용하시는 연습까지도 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두시고 난 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들, 지금 이제 요 가운데 전등의 밝은 부분들에서만 연필선들이 남아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지워주고 그대로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케치할 때 제가 이제 보라색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요 위에 이제 한색,
차가운 계열색을 써도 무난하게 받아줄 수 있고 조금 더 따뜻한 갈색 계열로 갈 때에도 이 스케치 선들이 크게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더 만약에 밝은 색깔, 뭐 노란색이라든지 이런 원색으로 가시는 경우에는 지우고서 들어가셔야 깨끗한 결과물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손이 불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기도 기울기 잡기가 어렵고 이렇게 해서 나오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요. 테이블에 놓고 그리고 계시다면 이걸 조금 돌려서 이렇게 틀어서 몸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직선을 많이 사용하도록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067번 기본 쿨 그레이 90%입니다. 71색에는 물론 안 들어있기는 한데요. 너무 좋아하는 색이어서 몇 가지 90% 쿨 그레이들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보다도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필 드로잉 하듯이 밝고 어두운 거 구별을 해놓고 여기에서의 파란색, 여기에서의 갈색, 그 다음에 요 금속 느낌을 위해서 약간의 파란색만 조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여기까지도 거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색감이라든지 질감은 빠져있고 빛 받는 부분, 빛 안 받는 부분, 그 다음에 명암 표현이 되면서 그냥 기본 형태 스케치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색감을 자꾸 추가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여기 포인트가 되는 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란색을 강조하고자 하신다면 다른 부분에서 사실 요 파란색 넘어서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오히려 색감이 조금 빠지고 요 파란색의 색들이 강조되어야 요 그림 안에서의 열로 시선을 모으는 또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긴 선도 써보셨다가 짧은 선도 써보시고 또는 요 정도까지만 해두시고 난 다음에 요거는 906번입니다. 생각보다 조금 채도가 낮은 느낌이 있다. 색을 바꿔서 902번입니다. 아이고. 902번입니다. 그러면 이 색으로 자연스럽게 아까 채색하지 않았던 빈 공간을 찾아서 채색을 하시고 또는 겹쳐서 들어가면서 이 두 가지 혼색도 보실 수가 있고
자연스러운 색 변화도 경험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 선, 짧은 선을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세부적으로 들어있는 글씨는 빼고 색면을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색감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조금 더뭐 보라에 가깝게 하실 수도 있고, 살짝 그린빛이 도는 느낌으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시는 것 또는 그날의 날씨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요 이제 배경을 그리게 되면 그 배경 색과 어울리는 것들을 고려하셔서 조금 더 변화 있게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그림자를 칠해놓은 위에도 같이 혼색을 해서 들어오셔야 같은 물체 위에 생긴 그림자 느낌을 내기가 더 좋습니다. 보라색 느낌이 강하다 하시면 936번입니다. 36번. 약간 회색 느낌도 있고 파란색 느낌도 있는데 굉장히 채도가 낮아서 이런 배경에 또는 이렇게 금속 느낌에 같이 사용하기에 좋은 색입니다. 사실 아까 검은색이 되게 강하게 느껴지지만 다른 색들이 들어오고 나면 전체적으로 처음과 같은 명암 대비보다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실 때에 한번더 명암 대비가 들어가셔야 좋습니다. 배경이 허전하다 하시면 이렇게 선 연습을 생각하시고 길었다가 짧아지는 직선들로 배경의 색감을 표현해 보셔도 좋습니다. 선 연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거는 계속 그리시면서 늘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했다고 해서 당장 선이 1에서 2만큼 발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꾸준하게 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림을 그리는 과정 안에서 천천히 선이 늘수 있도록 자꾸 신경을 쓰시면서 연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꾸준하게 선 연습을 하시면서 익숙해지셔야 다른 건식 재료로 재료가 넘어가시더라도 사용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선의 길이 조절도 수월하고 강약을 조절하기 훨씬 쉽기 때문에요.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형태 연습과 함께 힘 조절을 하시기 때문에 명암 표현, 그 다음에 혼색을 사용하시는, 좀더 연하게 칠하고 진하게 칠하고 다른 색을 섞으면서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이 이제 선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꼭선 연습 해두시기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선 연습을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아주 편안하게 스케치하시기 좋고 아주 익숙하게 불편함 없이 어느 날 연필 잡았을 때 이거 약간 손이 어색한데 이런 느낌이 없을 때까지. 네. 근데 사실 선 연습은 계속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발전하게 되고 개성 있는 선들을 사용하게 되시니까요. 지루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연습을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이제 1강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지금까지 따라오고 계시다면 아직은 선 연습에 좀더 집중하실 타이밍입니다.
여기에서 사용했던 색인데요. 지금 어두워지는 이 안에 분명히 검정색이고 잘 색이 보이지 않지만 반사광이 있게 됩니다. 여기랑 또 구별도 해야 돼서 여기에 약간의 보라색을 추가해 주시면 텁텁하지 않은 그늘 그림자 표현을 하시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계열은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되기 때문에요. 채도가 낮으면서도 조금 어두운 느낌의 보라색들이 더 그늘과 그림자 안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런 하이라이트 반짝이는 종이를 흰색으로 남겨놓으셔도 좋고요. 그리시다가 잊어버리셨다 하시면 지우개를 이용하셔서 조금 지워내시면서 남겨놓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사실 이 외곽이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어색합니다. 배경을 그리는 경우에는 이 밝은 색의 등의 외곽선을 더 최대한 밝게 하시면 좋고요. 지금 배경을 그리지 않고 이 물체만 나오기 때문에 조금 배경을 외곽선을 조금 진하게 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안에 있는 물체를 그리기 때문에요. 특히나 이렇게 밝은 물체 하실 때에는 오히려 외곽을 조금 더 강조해서 진하게 하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아까 사용했던 선보다 조금 더 힘을 주었습니다. 분명히 한번더 그릴 때에는 처음에 했던 것에 뭔가 색감이 부족하든 아니면 명도에서의 어둡기가 부족하든 뭐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손을 대는 거라서요. 처음 사용하셨던 선보다 좀더 진하게 사용을 하셔야 밑에 있는 선도 보이고 지금 사용하는 선도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통해서 밀도 있는 드로잉의 표현을 하시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긴 선, 짧은 선, 그리고 연하게 쓰는 선, 진하게 쓰는 선들을 오늘도 연습을 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확장되어져 있는 풍경을 그리고 투시가 적용되어 있는 풍경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